씨가 앞에서니까. 어, 냄새가. 어, 저희는 뭐 보이지도 않네요.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성모병원의 윤건호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당뇨의 전쟁. 우리 몸을 위협하는 밀당을 잡아라. 끝없는 연구로 당뇨 정복에 나선다.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갑자기 환자들이 되셨어요? 외출 나오셨어요? 세 분이 함께 손잡고? 아, 네. 아픕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 복부 저 비만이 약간 있어요. 그 야식을 그렇게 땡겨서 당 수치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3년에 발병 확률이 90%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진단도 받고 해가지고요. 어, 무조건 지금 뭘 하나 꽂아주셔야지. 저 그냥 집에 못 갑니다. 뭐 하나 꽂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복부 쪽보다 흉부 비만이 좀 심하거든요. 아. 곳곳이 튀어나와가지고 아. 모든 성인병의 원흉이다라고 아. 들어가지고. 아니 자랑하시는 네. 거 아닌가요? 흉부 비만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흉부가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죽을라 그랬죠. 코도 걸고요. 예. 그럼 잠은 좀 제대로 자나요? 잠도 잘 못 자요. 저희가 한번 빨리빨리 깨고 약게 자는 편이거든요, 또. 박사님 만나 뵙기 전에 그 어느 정도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혈액 검사 했죠. 아, 예, 맞아요. 진짜. 아, 진짜 환자분이 그 얘기를 보니까 엄청 흥분거리네. 일단 혈당이 정상이? 혈당이 정상이 70에서 100. 70에서 100 정도를 우리가 지금 정상.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넘지 말아야 된다. 공급혈당. 아, 걱정 없는 게 100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60점 때. 그런 분들이 이런 건 또 거꾸로. 네,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어우, 자, 아우, 자. 어우, 자, 아우, 자. 99, 180. 어, 억지로 들어왔네. 아니지, 정상이 그렇지. 야, 성적 좋네. 진정하시고. 예. 사실은 나이를 들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혈당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낮아놔야 연세가 드셔도 안전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60 전에 100 근처에 가 있는 건 별로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겨우 이제 점수는 상당히 좋지만 조금 높은 거예요. 이분은 나이 30은 지금 100이에요. 네,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30이에요? 네. 잠깐만. 아, 몇인 줄 아셨어요? 저런 동갑인 줄 알았어요? 어, 나는 김영만 씨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만날 때마다 놀래요. 나이를 보는 게 내가 24인가 되겠을 거예요. 너 4시야? 근데 너 6시야? 오늘 너 30이야? 이거 아, 진짜. 아, 그 조만간에 치매 편. 당뇨와 인슐린, 뭐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조금 나오고 혈당이 낮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혈당이 낮으면 중간이에요. 예. 어쨌든 인슐린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둘 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슐린까지 높으면 문제가 되네요. 네. 아. 정상이 3에서 10이거든요. 이 넘네요. 폭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딱 좋아요? 한 5 정도? 제일 좋은 거. 모범 답안. 낮을수록 좋습니다. 3 좋아요. 3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낮으면서 혈당이 같이 낮으면 좋은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정상은 저밖에 없네요. 낮고 이 아우. 아, 진짜. 야, 혹시 조영무 씨가 벗을까요? 불편하네요. 조영만 씨 경우에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혈당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데도 89인데 많이 냈는데도 혈당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잡고 있는데도. 아, 그럼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아니 근데 그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와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높다 이거는 거꾸로. 아. 그러니까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쌀이 5만 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네. 어 근데 100만 원인데 쌀 한 거만에 100만 원이면 그거 사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아, 적게 나오고 혈당이 낮으면 그러면 아주 최고가 되는 거예요. 몸이 인슐린에 대한 효과가 떨어져. 누워 이렇게 생각. 역할 못하겠다. 지금. 하나 씨. 아니 나 이거 뭘? 내가 살아야지. 핑계 또.
이거 하나 좀 잡아요. 요거 근데 하나 더 남았어요. 인슐린 저항성. 아유, 이거 참. 요거 설명.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당과 인슐린의 비율을 가지고 네. 얼마나 인슐린의 효과가 몸에서 좋은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네. 설명하면 내가 인슐린을 만약 5단위 주사를 맞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혈당이 100이 떨어졌어요. 예. 그거는 좋다. 예. 근데 어떤 분 김용만 씨는 5를 맞았는데 예. 혈당이 20밖에 안 떨어져. 그 인슐린 효과가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항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슐린 효과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앞으로 당뇨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거죠. 저항을 덜 해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보겠습니다. 맞아. 오, 야, 이거도. 야, 아, 제일 높아요. 제일 먼저 그냥. 이거 지금 따블 쳤네, 이거. 방금 따블 쳤네가 뭔 냅다. 근데 아마 이게. 뭐 성적 한번 잘못 받았다고 뭐 인생이 다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명언을 잘 얻었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 최종 진단 내려주세요. 네, 매우 위험은 좀 높기 김용만 때문에 가야 된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네, 네. 위험하다. 안전하다. 지대에 있다. 아 전현무 씨가 이렇게 부러운 건 참 처음이네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니까 이분 알아서도 됐네요. 선배님은 저보다 많이 사셨잖아요. 많이 살았으니까 그만 가야 된다는 거야.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건데 그래도 환자분 조용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당뇨 극복하는 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윤 박사님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네. 지금 뭐 두 주먹 불 끈지고 김용만 씨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남자는 뭘 줄이고 여자는 뭘 늘려라. 남자 뱃살을 줄여야 돼. 뱃살을 줄이고. 남학생인데? 아유, 저희 중3 때 이랬어요. 예. 이제 안고 가는 분들 많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래서 전 잠을 늘릴까요? 네, 여자는 좀 잠을 늘리고 되고요. 남자는? 네, 남자는요. 담배를 줄이는 게 제일 고등학생 아닙니까? 아, 그렇죠. 고등학생, 남자는? 맞는 것 같아요. 숨을 줄이다. 여자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이제 봤더니 확실히 이제 이런 도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지방 지역에 사는 학생들보다 혈당이 많이 높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주 초기인데 벌써 높다는 거는 나중에 걱정이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혈당이 높은가를 봤더니 남자 학생들은 체중이 상당히 뚱뚱해요. 지방 학생들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먹고 그렇구나. 근데 더 놀란 거는 여자 학생인 경우에는 체중이 오히려 지방 학생들보다 더 적게 나갑니다. 몇백 그램이 더 적게 나가는데도 혈당이 10 이상이 높아요. 이유를 봤더니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씬하게 만들려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체중은 줄였는데 그거를 이제 처녀 때까지 거의 결혼 초기까지 잘 버티시다가 유지하다가 이제 애 하나 나면 한 3kg, 5kg 늘고 그러다 이제 폐경기 가면 이제 확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처녀 때에 비해서 폐경이 올 때쯤 되면은 그 다음에 한 거의 10kg가 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겨요. 근데 남자들인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런 먹이죠. 상황이 할머니, 어머니 붙잡고 먹이시고 어머니가 그냥 남자만 너무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결혼하면 뭐 가서 왜 네 남편 얼굴이 이러냐 그러면 그냥 금방 고약해 이래가지고 하다가 아마 어머니 힘이 약해지고 뭐 와이프 힘이 세지는 쯤에 가서 이제 남자들이 굶기 시작하는 게 계속 빠지고 여자는 우리가 얘기하기 너무 그 비키기들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남자는 일찍부터 오히려 여자는 체중은 지금 좋다. 근데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모태 비만인데 모태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건지.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밀어넣어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